위치가 없어졌네. 자, 여기는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 길에 속상들로. 고마워, 아니, 쳐다본다. 뭐가 있긴 있대요? 네.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택시의 형태로 한번 변해볼게요. I can't carry this much. It's too heavy. It's too heavy. 자, 못 들어가는 것 같죠? 구멍을 통해 날아간다. 오케이, 된다. 커피의 쥐가 뭐 해주는 건 아닐 것 같죠? 그냥 평범한 쥐예요. 제리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쥐의 둥지. 허! 쥐 둥지에 이런 바스타드 소드가? 띠용? 띠깃? 띠깃? 픽시로. I can't carry this much. It's too heavy. 자, 또 들어가자마자 또 어떤 내 악마들이 또 싸운 거죠? 잔재들 다 확인해주고요. 돌은 돌로, 그 돌로, 그 돌이 돌아가면 번개는 번개로, 번개가 사라지면? 라고 적혀있네요. You won't have me! You won't have me!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야, 골렘인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Putting me away already, are you? So be it. Putting me away already, are you?
So be it. 아, 이거 레버가 있구나. 악마들 이거 진짜 밥이죠 그냥? 드디어 이게?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좀 집자 좀 누르게 그냥 좀 비켜주면 안 되겠니?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저리 가, 제발. 뭐야. 처음으로 이동해버렸어. 편한가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 근데,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지금 너무 마려워가지고, 네, 게임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마려워가지고, 게임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아. 아, 후! 아, 시원해. 아. 아, 이제 좀, 네, 집중해서 할 수 있겠다. 아까 마려워가지고 집중을 못했는데. 네, 아, 이제 좀 집중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이, 오이. 아, 안녕하세요. 라이팅 스트라이크 크로스보우. 이거 좋은 건가? 기다리고 있다가 해야 되는 건가? 대캔? Yes. 대캔? 돌은 돌로, 돌이 돌아가면 번개로, 번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레버 눌러주고요. 이 레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레버가 도대체 뭐지? 저 레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레버를 디킨. 자, 기다렸다가. 네, 퍼즐이 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지금 저희 보면은 두 개가 파란색이 됐죠? 두 개가 파란색이 됐어요. 저 마지막 하나도 파란색으로 만들어줍시다. 자, 해보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있죠? 저기 파란색으로 다 맞춰보자. 파란색 된 거 같죠? 파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죠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도 오른쪽 딱 뜨면은 바로 이동. 그래,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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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네,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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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대체? 이렇게 바라보게 해야 되나? 뭔가? 이게 답인가, 설마? 그쳤나? 오, 여러분들 성공. 별거 아니네. 네, 이지한 퍼즐이었네요. I'm sorry. No. It can't be done. We can't do that. 이 화살표가 돌아갔을 때 열면은 열리겠지.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너무 완벽해. 자, 퍼즐러들 혼내줄게요. 올라. 퍼즐러들. 아이템 챙겨주고. 그레이트 소드 뭐 저렇게 생긴 것도 있네요. 이제 슬슬 칸이 모자르기 시작한데? 슬슬 칸이 모자르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이렇게 놓고. 창고 괜히 버렸나? 니킨한테 주면 되겠지 뭐. 장비 식별해주고. 자, 디킨한테 이런 것들 좀 줄게요. 너 이제 무거운 것 많이 들 수 있잖아. 좀 들어봐.
대체 이 정도 주면 되겠죠? 이 정도 주면 되고. Yes. What is it? Yes. What is it? 자, 장비 변경해 달라고 하고요. 자, 라지 실드 5짜리 쓰고 있는데 타워 실드 6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박아 주고요. 됐어. 그냥 두 대 때리면 녹아버리네 그냥. 너무 세가지고. 저 IQ, EQ 다 네, 높습니다. 비공식 멘사회원이죠.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왠지 네. 손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손을 써줘야 되는 것 같죠, 손? 보물을 붙잡아 왔다고? 자, 제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쪽으로 오겠죠? 오면 죽여버릴게요. 난 자고하는데 부럽지 아니요? 지금 네, 속을 싹 비우고 왔기 때문에 네, 속을 지금 싹 비우고 오니까 갑자기 네, 되게 괜찮아졌어요. 속을 싹 비우고 와가지고 지금 네, 피곤이 싹 가셨어요.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날라오겠죠? 어머니 어디 가고 처음 보는 분이 방송하고 계시네. 11시간 전 왔고 어디 갔냐고요? 어제 원래 켜나 갈 수 있었는데 네,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 돼가지고 하나 할 수 있었는데 퀘스트가 꼬여버려가지고. 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로 가야 돼. 아까 전쟁도 이겼습니다. 전쟁 챕터 2 마지막에 전쟁하거든요. 전쟁하는 전쟁도 이겼습니다. 역전의 용사 왕으로
저런 것들 다 팔면 돈 되니까 네 일단은 다 묻어줘야겠죠. 갈고리 손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닌 거. 여기 무슨 퍼즐 푸는 데여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잔뜩 있어요. 하락한 자. 뭐야. 여기 뭐가 있어? 쟤네들 죽은 마법에 면역이 아니구나 다들. 일단 살려줄게요. 잡아야 되냐 저거? 후에 가디언.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안 보이는데? 짜증나. 없어요. 아, 여기서부터 다시야? 아, 여기서부터 다시네. 와, 진짜 돌겠다 진짜. I'm sorry. No. It can't be done. I'm sorry. No. I'm sorry. No. It can't be done. We can't do that.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죽음의 그 그게 없네. 죽음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없네요, 지금. 죽음 걸려, 그냥 죽어야 돼. 나도 죽는 거네. 죽음 내성을 안 가지고 있는 애가. 디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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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한테 좀, 네, 이것저것 줄게요.
아,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주고. 정리하자. 템 다 주워주고. 다시 갑시다. 아, 아까 여기까지 다 진행했는데, 와, 돌겠네. 아, 가디언 저거 도대체 뭐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데. 아니, 저, 본편에서는 힐인드가 있어가지고 힐인드로 갔다가 때리면은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힐인드가 없어가지고. 그니까 보이지 않아도 때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전하면 때려지는 거여가지고 때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 힐인드가 없어가지고. 못 때리고 있어. 얘네들 잡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가는 길이 문제죠. 그 뭐냐 가디언이 문제죠. 가디언. 얘네들 잡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가디언이 문제. 자고 이겟 바드송 불러달라고 하고요. 나가. I will win the day. Careful, these outsiders can be tricky. 이쪽으로 날라오겠죠? 들어와. 걸렸죠? 나 족치를 안 가지고 있네. 독치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채팅 보고 있는데요? 채팅 보고 있는데 아무도 채팅 안 치니까 그렇지. 이 건강 감소한 거 해제해 주려면은 학업 뭐냐? 그냥 되네? 휴식 끝나니까 되네요.
이게? 이게? 아까 여기서 죽었었죠? Careful! These outsiders can be tricky. Deacon? Yeah! 나 요 앞에서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될까? 잡아야 되는데 저거. 자, 얘 사라지는 거 쓰기 전에 빨리 가, 얘 빨리 죽여버릴게요. Careful, these outsiders can be tricky. 아, 젠장 걸렸어. 아, 이거. 저 죽음 내성 굴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손빵 때려, 손빵. 제발!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오케이! 잡았다! 자. 뭔가 패턴을 쓰기 전에 죽여버렸죠? Yeah! Alright. 자, 파이터. 드래곤 디사이프를 올려야 되나? 똑같네. 비트 안 올라가네. 아, 자, 뭐, 저 스킬 안, 스킬 못 찍네요. 여긴가? 이쪽에 아직 안 들어와 봤죠? 죽으려고 날라와주네. 갈고리 대신에 뭔가를 붙잡아왔대요. 보물. 날라가. 다 돌아댕긴 거 같죠? 더 이상 돌아다닐 만한 곳 없겠죠? 이쪽은 못 가고. 자, 이쪽으로 들어와 주도록 할게요. 일단 세이브 한번 해주자. 이 라지 실드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떼낀? 장비 시켜. 데몬 플래시 실드. 오. 저항. 모든 저항. 이거 근데 자유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낫다.
바이오가 훨씬 나아요. 장비를 변경하고 싶어. 자, 라지 실드 오 말고 아까 얻었던 거 이거 자 이제 포탈 타고 날아가면 되죠? 드디어 빠져나왔나? 공간의 주관자 What the Excuse me, but before we go any further, 아레스, 저 나무 기억나요? 무슨 나무? 설마 트리 오브 세이비어? 그 나무를 어디서 봤어? 네버윈터의 나무예요. 도시의 북동쪽에 있었죠. 핸딩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나에게 키스했고 우리는 그 나무에 우리 이니셜을 새겼어요. 나는 그때 너무 바보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넌 젊었었어. 그리고 젊어서 죽었죠. 그도 그랬고요. 그 처형된 후에 나는 숲으로 달아나 그 나무 뿌리에서 몸을 뿌리 사이에 몸을 웅크렸어요. 혼란이 될 수 없었다고. 자 이제 공간의 주관자랑 만나보자고 그러죠. Yes, who is it? Tired of waiting on your planetary. Tired of waiting and twice you found me. Twice you found me, but only once I'll answer. I've told you that planetary. 그래, 나는 이제 기다리는데 지쳐버렸어. 질문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누구지? 이것은 어떤 곳이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지? 당신이야, 플레인타른. 플레인타른?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당신의 누이, 이름의 주관자에 대해 말해줘. 자. 누이래? 그래, 당신이 왜 우리를 찾는지 알 것 같군. 그녀는 우리 중 가장 젊지. 카니아의 빙산에서 악마들이 태어났는데 그녀가 태어났어. 젊고 예쁜 그리고 바보스러운 아이야. 그녀가 메피스토 팰레스에게 사랑받기 원했다고? 첫 번째 대답은 당신이 이곳을 인도했던 반지 안에 있어. 반지 세 개의 희망의 고리를 내가 절망 속에서 만들어낸 이 네 번째 고리와 함께 합치도록 해. 그렇게 하면 반지가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듯이 그녀의 감옥으로 안내해 줄 거야. 반지를 살핀다. 7시 정각에 틈새가 생겨나고 무서운 악마가 깨어날 거야. 그가 깨어나기 16시간 전이라는 기회가 생겨나 당신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뜻이지? 오케이 고마워.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요. 전화를 한번 봅시다. 지옥에서의 탈출. 자 기다려봐. 이걸 또 합쳐야 되나? 퍼즐 반지 조각이 없는 건가? 이제 그냥 나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 방 안에 혹시 제가 조사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조사. 아이템 있냐? 설마? 자 아이템 없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카니아 페어 최하층. Excuse me, but before we go any further.
자, 아르미스의 내 포인트의 오래된 기억이 나를 괴롭혀요. 어떤 기억? 나슬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펜디카 데스다에 대해 얘기해줘. 형에 대해 얘기해줘. 나시를 두려워했지. 네버윈터는 잊어버려. 그저 바보들의 도시에 지나지 않아. 나도 역시 바보였어요. 네, 자기도 역시 바보였대요. 대충 얘기 들어주고요. 캠프사이트.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봅시다. 와,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 진짜 오래 걸리네. 지옥에서 탈출하고 나면은 얼마나 남은 거야? 안 돼! 이상하게 두 번째 확장팩은 잘 튕기네요. 네, 튕기고 잘 튕기고 막 무슨 블루 스크린이 뜨질 않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저도 지금 밤새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옥인데 지옥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지옥에서 탈출하려고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메피스토라는 친구가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어요. 지옥에서 탈출하려고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챕터에 대장간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대장장이한테 그 뭐냐 물건 좀 맡겨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좀 하고 싶거든요. 추석 특집으로 월요일도 켜주면 안 되겠냐고요? 추석이 언젠데요? 추석이 몇 일이죠? 왜 죽었어? 너 왜 거기 가서 죽어 있어, 아리베스? 요즘 이번 추석에는 다들 네, 시골이나 네, 큰 집 안 가고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는 것도 웃기긴 하다.
후라야 집에 박혀 있어야지. 시골 안 간다고 여행을 간대요. 자, 내 전술을 바꿨으면 좋겠어. 장비, 유비, 관우, 장비, 하하,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천하의 무적일세. 자,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야, 너 왜 이렇게 근데 뭐 못 들고 다니냐? 200밖에 못 들고 다녀? 자식. 조금밖에 못 들고 다녀. 마음 아프네. 주문저항 32. 주문저항 32. 아, 이 정도. 이 정도 주고요. 이 사람한테 템 나.